있습니까? 제가 선거가 공고되자 12일간을 두더지 작전을 펴다가 어제부터 오늘 왼종일 박원순 후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지원하라고 박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홍교동으로 제가 이호 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5박 6일간 지방에서 교회 간증하러 가시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몇 번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열 손가락으로 장풍을 확 날리면서 비밀이에요. 몇 번 찍으셨겠어요? 몇 번! 그렇습니다. 내일 10번 박원순을 당선시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을 실패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나가서 기호 10번 야권 단일 후보 박원순에게 투표합시다.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투표권이 없어요. 그 대신 제가 많은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호 10번 박원순 후보가 내일 꼭 당선된다고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